근데 한 가지, 당신 얼굴 앞에서는 감독님 영화 역사상 가장 관객이 적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. 그 점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. 당신 얼굴 앞에서 극장에서 보신 분 손 한번. 네, 이렇게 팬들이 있는데 탑의 관객들, 네, 탑의 관객들 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. 네. 혹시 혜영 배우님 그 탑은 어떤 점이 특히 좀 관객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을까요? 저희는 그 홍상수라는 한 그 예술가의 창작품을 우리가 그 통역하는 홍상수의 언어를 번역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서로 매우 자유롭게 연기합니다. 그래서 완성해 나가는 작업이 재미있고 홍상수 감독님은 대본이 없으세요. 촬영 현장에서 당일에 그 종이 한 장을 받죠. 그리고 아주 지문도 없어요. 그래서 그 해석이 배우들마다 다 다르고 배우들이 각기 그 개성에 맞는 연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과 그 창조해내는 기쁨 그런 것들을 느끼죠. 이번 작품에서도 또 그 느낌을 관객분들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.